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노트입니다. 네, 홍대에 위치한 T95에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좋아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 T95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려면 어떤 공간인가요? T95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비라던가 아니면 이런 일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휴식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집에서는 당연히 작업이 잘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장비라던가 시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편하게 공부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바깥쪽 홀이 있고요. 그리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이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화이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또 강점 뭐가 있을까요?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가 또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외부에 촬영을 또 나가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 또 삼각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랑 노트북만, 이렇게 마이크만 이렇게 챙겨왔는데, 심지어 또 마이크가 또 있어요. 맞아요. 녹음기도 있고, 그리고 크로마키 배경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어느 촬영이든 간에 필요한 기본 세팅이 안에 있어가지고, 유튜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촬영 많이 하시니까 이럴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사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진 스튜디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대에 위치해 있고 이름은 모어댄 스튜디오라고,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차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 있더라고요. 차요? 네. 아. 커피. 아. 네. 커피 시리얼. 네. 마실 수 있는 차라던가 뭐 커피 그리고 시리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뭐 일하다 보면 자주 이렇게 입이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기 채널 보고 오신다고 하면 또 할인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네. 혜택까지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구독하시면서 작업할 공간에 또 찾으시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 노트에서 T94를 만나봤고요. 응원과 격려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